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되며 국내 확진자가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먼저 추가 확진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8번째 확진자는 30살 중국인 여성인데요. 우한에서 일하다 입국한 세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확진자가 직접 접촉한 16명 중 2명이 2차 감염에 따른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 추가로 격리 해제되는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네 번째로 퇴원한 11번째 확진자는 10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중앙감염병병원 측은 나이가 젊고 확진 판정 전 건강 상태가 좋아 일찍 퇴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죠? 네, 내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전용 입국장에서 체온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싱가포르와 일본, 말레이시아 등 6개 지역 여행을 최소화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우한 교민을 실어 올 전세기가 오늘 저녁 8시 45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인데요. 교민 이외 중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 등 170여 명을 태우고 내일 오전 중 돌아올 예정입니다. 한편 아산과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우한 교민 700여 명이 오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퇴소할 예정인데요. 입소 이후 의심 증상을 보여 감염 검사를 받은 교민 31명 가운데 1명만 확진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